요즘 내집 꾸미기가 열풍이죠. 하지만 큰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기거나 마음대로 시공을 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김정훈 씨. 3,100만 원에 전체 수리를 계약했지만 업체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리콘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페인트 비용이 포함 안 돼 있다. 이런 비용까지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 업체가 요청하는 거는 3,600만 원 정도가 돼. 그런데 집 공사는 부실했습니다. 콘센트는 위태롭게 달려 있고 실리콘 마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의 피해 구제 신청은 연간 33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겼다는 내용이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자 보수 관련된 조건까지도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재와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